아, 몬스, 알보, 얘들이 푹 빠져가지고 공부를 해도 해도 끝이 안 나네. 아, 오늘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설명 하니까. 얘를, 무천이를, 예, 뿌리 내려가지고 이렇게 심었는데, 처음에 첫 장이 요게 나왔어, 요게. 요게, 뻥카잎, 구라잎, 요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이 웬 초록이. 그리고 여기서 올라오는데, 세 번째 장. 세 번째 장에서 이제 무천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뻥카잎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얘도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첫 번째, 구라, 잎,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우, 좋다. 좋은데, 웬, 이렇게 나와. 세 번째 장, 오리지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제, 세 번째 장 나오고서부터는 무늬 관리를 해야 되거든. 무늬 관리할 때는 벌브 요걸 갖다가 해야 되는데, 벌브 관리를 할 때는 뭘 준비를 하냐면은 얘를 준비를 해야 돼요. 얘를 준비를 해서 실습을 하는 걸 갖다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바코드 이렇게 보면은 이쪽은 좀 밝고 쭉쭉쭉쭉. 그리고 이쪽은 초록에 좀 가깝잖아요. 초록에 가까운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반사판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화분이 이제 안에가 검정색이고 바퀴 흰색인데, 이유가 뿌리는 어두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잘 생각을 하고 요런 걸 이용해 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반사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 흰색을 유도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봐가지고서 이쪽이 흰색을 좀 줄여야겠다, 이쪽에. 그런 경우는 요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덮어서 흰색을 줄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반사판을 만들어 가지고 벌브 바코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요 방법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반사판을 만들어요.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되면은 반사판이 되거든요. 이 반사판은 뭐 호일인데, 여기에다가 깔망을 이렇게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이렇게 해서 반사판을 하는데, 이쪽은 벌브가 흰색이 좀 많으니까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품인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요런 모양. 네, 대품인 경우는 요런 모양 이렇게 해서 빛이 모아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도구를 사용을 해 가지고, 네, 요런 식으로 호일을 대 가지고서 요렇게 만들어서 벌브 있는 쪽으로 요걸 갖다가 요렇게 대고 이 몬스테라를 움직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벌브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무천이 이렇게 나왔는데, 요 잎을 고를 때, 고르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맥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 라인에서 좌우, 부모, 엄마, 아빠. 이렇게 됐었을 때, 또 절반을 나눠요. 요것도 절반을 나눠. 1, 2, 3, 4. 이렇게 됐으면은, 1번과 2번이 좌우가 틀려야 돼. 그리고 이쪽도 3번과 4번이 좌우가 틀려야 된다. 그러면은 무천이 나올 확률이 높다. 잎을 보는 방법. 이게 잘 판단이 안 되면은 바코드를 보는 거지. 바코드는 사실상 잎 무늬 패턴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생각을 해주시고 하면 되는데, 요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예, 요게 조금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가 부분적으로 좌우가 똑같다. 근데 다행히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새로운 잎도 역시 무천이가 나올 확률이 높다. 나오죠? 예, 좌우가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요 마지막 마지막 요런 거 봤었을 때살때 아, 요거 이파리 먹은 거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좌우로 딱 4등분 해가지고 나오면은 아, 얘는 대품으로 키워도 좋겠다. 아주 좋은 케이스 요거. 요거 필요하신 분한 분. 예. 예, 감사합니다.